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곤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새 노래로 찬양 시편 우리 40편의 주제입니다. 18일 동안 우리가 생명 시편을 함께 17편 나눴죠. 17편을 함께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시편이 왜 위대한가? 많은 분들이 왜 은혜가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도 뜨거워지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들이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그 시편의 고백들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 추우세요? 괜찮아요? 네, 지금 환풍기 들고 있죠. 네. 추우면 춥다고 얘기하세요. 끌 거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시편의 말씀들이 살아있는 고백들이 그 가운데 담겨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고백을 접하면 그 안에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접해지면 우리가 거기에 전염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전염성입니다. 나 혼자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살아있는 말씀은 전염성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옆에 번져가는 거예요. 마치 연못의 파문처럼. 예. 그리고 우리가 스타디언에서 파도 타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져가는 거예요. 웨이브가 물결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그래요. 번져가는 거죠. 예. 사조 정신도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것도 역시 번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용돌이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번져나서 함께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리는 소용돌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을 감추어두고 안에다가 꼭꼭 숨겨두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부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나누고 전하고 고백해야 돼요. 나중에 멋지게 된 다음에 내가 고백하겠다. 이건 지나가 버려요.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여러분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눈으로 읽으니까 거기서 거기였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맨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 뭐 그리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눈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예배와 설교, 여러분 밖에서 이렇게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 모여서 한 시간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물에 들어서고 주의 궁정에 들어서서 예, 그 태풍의 눈안에 들어서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내 입에 담고 그리고 고백으로 선포하면 달라지기 시작하고 생명의 웨이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이 악의 세력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 말씀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신다 그랬어요.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말로 저는 밀린다고 얘기해요. 밀린다. 운동 트레이너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말이 뭐냐면 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운동을 농구 뭐 아니면 탁구 때가 있으니까 탁구하거나 농구하거나 제가 잘 실리는 거 싫은 거 밀리는 거예요. 해주고 탁구를 치면 저하고 김재희 목사님하고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에는 이충만 목사님 뭐 하고 이렇게 먹거나 지금은 이제 성영모 목사님, 나재현 목사님 저 사람들이 조금 나니까 김재현 목사님이 조금 네, 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먹으면 우리가 주로 항상 이겨서 내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얻어먹는데요. 내기를 이기면 저희는 꼭 받아 먹습니다. 네, 이긴 거니까. 근데 우리 김재희 목사님이 사람이 착하잖아요. 그래서 저쪽에서 세게 나면 자꾸 뒷걸음질을 쳐요. 내가 나한테 그러면 야단을 맞아요. 밀리지 마. 예. 먹어도 그 자리에서 먹고. 그죠? 세게 때리면 눈 뜨고 받아. 예. 진짜 그렇게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받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이게 똑딱 동네 탁구지만 예, 여기에도 예, 싸움은 있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 학교 가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와서 뭐 레리기언 수원트리스트 받으니까 뭐예요? 예, 거기서 복음적인 신앙을 배워요? 아니죠? 예, 아우프클레룽 계몽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휴머니즘에 대해서 배우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예, 종교에 대해서 배우고 사실은 종교 비판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 종교 비판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자꾸 부끄럽게 만들고 밀리는 거예요. 밀리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있다 보면 되게 똑똑한 선생님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의 예, 책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이 너무 단순하고 그리고 예,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 하나도 그럴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과 그 계몽의 정신에 이렇게 매여있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라고요. 삶을. 하나도 난 게 없어. 하나도 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멋지고 훌륭한 논리를 갖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눈높이를 높여주는 거예요. 예, 세상의 뭐 진화의 근거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 것 그게 얼마나 예,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얘기하는 많은 글들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의 글과 이야기와 간증이 세상에는 무수해요. 넘쳐나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의기소침하고 주눅들지 말라고요. 예, 밀리면 안 돼. 혼날 거야 그냥. 렐리기언 순터리스트 한 몇 년 받으니까 믿음도 다 사라지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한인교회에서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아요. 천만해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이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저희는 복음의 의식,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와 같은 고백적인 태도,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대해서 세상에서 자꾸 밀어내려고, 너희들은 언저리, 언저리. 교회에서 예배 모이지 말라고 하면서 뉴스 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온 줄 아는데, 기도 뭐 세상 살면 기도도 필요한 줄 알아요. 그래도 기도한다고 바이러스 없어지지 않으니까 우선 예배 드리지 마세요. 틀린 얘기 없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상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해가지고 시장에서 포목 팔고 그 다음에 순대 팔고 그런데 아이고 장사가 좀 잘 될 텐데,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야. 장사하고 아침에 가서 기도하고 또 장사하고. 그래, 그거 좋은 거 나도 알아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기도하지, 그거 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 피해 있을 때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죠? 분식집은 어려우면, 삶이 어려우니까 분식집은 어떻게든지 해야 돼. 근데 예배드리는 니들은 좀 참을 수 있잖아. 니들이 좀 참아주고, 그래서 우선 노래방부터 문 열고 영업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배드리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줘. 그런 얘기잖아요. 그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든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해해 주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왜 이 시대에 대해 중요한지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요, 인정하려 들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 그것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고 사람의 정신을 바꾸는지, 밀리면 안 돼. 그죠? 이 세상이 세속국가가 형식적으로 종교 자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자유는 아니에요. 우리를 자꾸 몰아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집단 이기주의를 갖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 일어나라. 우리가 정치적인 결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밀리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요. 동성에 대한 차별금지법, 교회 대표들이 당연히 반대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별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동성애를 반대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는다. 사실 많은 나라에서 처벌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처벌은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죠. 성경적인 인간관을 바꿔놓는 거잖아요. 대세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간관이 바뀌고요, 세상의 질서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어떤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정말 착하고 진실되면서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봤다고. 그게 우리들을 엮어놓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을 엮어놓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싫어하면서 세상에 이름을 주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버릴 거예요. 세상이 수렁과 웅덩이를 파가지고 교묘한 논리로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적인 독단으로 그들을 몰아세우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른 인간 이해를 세우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치료해주고 구해줘야 되죠. 그죠? 예. 그들의 성적 기호나 성향이나 그것을 마음껏 지원해주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인간관을 세워주고 바른 인간 이해를 세워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과 그리고 구별을 해놓으신 그것에 합당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 돌보주고 치료해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현혹시켜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다른 데 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논리들을 하고 예, 우리는 생각이 변하지 않는 아주 막혀있는 사람들로 세상에서 고립시키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배후에는 불신앙의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리지 마세요. 예.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죠? 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그랬어요. 바벨론의 풍습과 바벨론의 이름과 바벨론의 음식과 바벨론의 역사를 배우면서 니네 패망한 나라의 시온의 역사 그거 잊어버려. 네? 이제는 너희들은 새로운 역사를 배운다. 야, 그 바벨론이 몇 년 간 줄 아세요? 몇 년 가지 않고 망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위세에 주눅들지 않았다고 밀리지 않았다고요. 왕궁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그들의 얼굴은 더 윤기가 났어요. 역설적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조금도 밀리지 않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요. 며칠씩 혼수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의 계시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서 또 정사를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몇 날 며칠을 뒤졌지만 흠을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백적인 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들, 우리는 그런 리더를 꿈꿉니다. 한국에 그런 리더들이 각 분야에 또 국가적인 지도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세상과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세상의 정신에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이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실력 갖추면 되잖아요, 그까지 거. 그렇죠? 예. 뭐 직장의 일과 업무, 사업에서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개를 달아주시고 도약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하면 되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적 정신이 가득한 시편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성경의 가장 귀중한 정신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주님이 하실 일과 또 주님이 주실 열매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기다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과 또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부르짖는 소리 또 하나님을 구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예, 기가 막힐 웅덩이는 표현이 충분하지 않아요. 원래의 표현에 하면 이것은 파멸의 늪 같은 것입니다. 한번 빠져들어가면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flowing sand, 사막에 흐르는 이 모래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면 그냥 수르륵 다 잠겨서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이들을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늪과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분명한 거예요.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질서가 바뀌고 정치 질서가 바뀌어도요. 다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된 사조가 되고 정신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세워질 거예요. 아니면 자본주의가 극에 달해서 사람들이 물질이 모든 것이 되고요. 빈부의 격차가 한없이 한없이 높아진다고 해도 사람들이 자연과 환경을 신처럼 모시면서 뭐 쓰레기 버리는 사람을 총살을 하든지 말이에요. 극단적인 그런 자연숭배, 환경숭배가 최고가 되든지 아니면 인간이 최고가 돼서 세상을 남구라고 남획하고 그리고 엉망진창의 세상으로 만들어내든지 여러분 SF 영화를 보면은 그 모든 것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좀비들의 세상이 되든지 아니면 마철루의 높은 빌딩들이 황폐하게 돼서 그 사이로 예 승냥이와 늑대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미래의 환경이 되든지 얼마든지 가능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극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세상에서 이런저런 사상에 흔들려 봤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다 보면요. 금방 미혹돼요. 그래서 저대로 가면은 분명히 될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될 때 그럴 리가 없어. 근데 그럴 리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됐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신학교에서도 제가 그런 분들 만났어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다 틀렸대요. 내가 주는 책 읽어봐. 이거 다 틀렸대. 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됐어요. 저녁마다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근데 나중에 이분이 아주 얼터당터하는 걸로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럼 저녁마다 모여서 그 얘기 들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시간 낭비한 거야. 시간 낭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플로잉 샌드 같은 거예요. 기가 막힐 파멸의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식간에 우리가 휘말려 버리면 우리는 실종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실종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반석 위에.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두셨어요. 예, 이건 뭐냐면 아빠 힘내세요, 여러분 힘내세요 하는 뭐 그래, 니들은 노래 불러.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노래, 그게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새 노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노래는 새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예, 지나가버린 멜로디가 아니고요. 교회에서나 부르는 예. 가수들도 나와서 가끔 한 번씩 Amazing Grace
grace. 세상 사람들도 다 알죠. 어, amazing grace. 오늘 무슨 날인가? 예. 여러분, 이게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노래,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찾고 돌아오는 노래, 그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노아의 시대는 사람들이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지탱하지 못하는 그런 욕망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새 노래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재편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부르심을 주셨어요. 이게 노아의 새 노래였습니다. 아담의 10대손 노아에게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10대손 아브라함에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문명을 역주행해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그가 복에 물꼬를 트는 사람이 될 때 아브라함은 새 노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열방을 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장막,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가 세상에 선포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가 3주 동안 읽은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 시편이에요. 다윗의 새 노래. 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에 선포한 사람이거든요. 예, 우리 주님은 예수님에게 새 노래를 주셨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말씀과 율법이 캐캐묵은 온고이 지신 두고두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가기만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십계명에 대한 살아있는 해석,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모략, 그것이 예수님에게 담아주신 새 노래였습니다. 1.1획도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러나 생명력은 극대화되는 그 말씀을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담아두셨습니다. 그게 새 노래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였더라.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는 것만 보고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기인이었거나 기이한 행적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안에 담겨두신 하나님의 새 노래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새 노래를 부른 사람은 전통적인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 애통하는 제사를 받으시지 우리의 형식적인 제물과 형식적인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시며 그들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세상에 밀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새 노래를, 새 정신을 그들에게 넣어주셔서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역주행해서 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복음적인 호연지기라 부릅니다. 영적인 호연지기. 예. 우리는 해야 될 일을 그래서 신문 보고 찾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신문 보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찾는 거. 예. 하나님의 말씀 보고 찾고요.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반면교사, 혹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그러나 그 정보를 우리가 바로 찾고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새로운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는 우리 조선말, 개화 초기, 많은 사람들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서양의 정신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뭔가 여기서 타개책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사분오열이 되었어요. 예.
일본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야. 서구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아니야. 중국에게 손을 대야 된다. 수없이 사분오열 될 때 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이 우리 조선과 민족의 운명을 다시 끌고 가는 거예요. 역사가 입증하잖아요, 여러분. 역사가. 우리는 디아스포라. 난민과 디아스포라는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정착하고 그리고 사업이라도 하나 가지고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우리는 난민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마이너리티고 그리고 우리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 난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새 노래를 담아두십니다. 새 노래를. 견고한 유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쓰시는 거예요.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전에는 선교하는 교회였는데 교회가 선교도 했는데 이제는 교회의 선교라고요.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맛있는 거 인생에서 다 먹어보셨죠? 더 남았습니까? 예, 대개는 다 먹어본 것 같아요. 그죠? 온갖 요리, 퓨전 요리 다 먹어봤죠. 우리 아이들도 볼 것 다 보셨죠. 예, 스위스도 가보고 지중해도 보고 예, 요즘 이제 크루즈는 위험해서 못 타요. 예, 뭐 오로라를 안 보셨나요? 예, 볼 것도 다 봤어요. 이제는요. 예, 쓸 것도 다 써봤어요. 이제 뭐 남았죠? 남은 게 없어요, 여러분. 예, 길고 긴 세월 지루하게 뭘 보고 기다리실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해요. 예, 그런데 우리 볼 거 다 봤다고요. 더 이상 우리들에게 목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꿈꾸고 그렇게 기대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사모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이 금방 지나갈 거예요.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예, 준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지만 또 역시 벼락치기 기질이 나와서 예, 마지막까지 바빠요. 그래서 계속 저녁에 늦게 가고 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지난 20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계속 그렇게 예, 살아왔고 또 예, 그렇게 살아갈 거죠. 그러나 제가 한마음께서 지금 20년째인데요. 그리고 뭐 10년 가까이 남은 건데요. 예, 그래서 제가 10년, 10년, 10년으로 구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나면서 뭐가 나아졌는가? 교회는 여전히 좀 오래되면 올드 멤버들 요즘은 좀 지치고 요즘은 은혜가 좀 식어지고 요즘은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좀 시험이 있고 그래서 가다 보면 다시 자리 너무 멀리 왔나요? 뭐, 예,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아이고 올드 멤버들 좀 잘 섬기고 잘 돌봐야 돼요. 그분들 상처받지 않게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새신자들이 오니까 새신자들을 좀 돌봐야 되고요. 가정에도 가야 되고 또 여러분 교회와 공동체가 그러면 쳇바퀴인가요? 쳇바퀴? 오래되면 가라앉게 되고요. 또 새로우면 새로운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날마다 낡은 노래, 레코드판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늘 교회의 일상은 늘 돌아가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나라 구속사는 달리고 있어요. 우리는 낡은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는 올드멤버를 버리고 가자 그 얘기가 아니라 저도 올드멤버인데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새로운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일을 계속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일을 감당해 낼 겁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게 하자 모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흘러가게 하자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준비하게 하시고 이제는 또 한 번의 출애굽, 또 한 번의 도약, 또 한 번의 날개를 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우리는 작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들이 작지 아니하도다. 예, 이번에도 이 디아스포라 돕기 헌금도 이렇게 많이 하셨지만
우리 목회자 제자훈련 세미나에도 많은 분이 자원해 주셨어요. 목사님들의 호텔도 자원해 주시고 또 식사도 간식도 선물과 기념품도 넘치게 자원해 주셨고요. 또 오는 분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요? 기밀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이렇게 저렇게 있으시고 또 차량이 필요하니까 렌트카도 자원하겠다고 자원하시고 풍성하고 넘치게 그렇게 자원해 주시는 모습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청년들이 나흘 동안 전일 휴가 내고 섬기겠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자원해 주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노리는 게 있는데 뭘 노리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잖아요. 인생 금방 갈 거예요 여러분. 일할 수 없는 밤이 쉬어올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저희가 기다리고요.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피하고 있지 않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 앞에 설날을 기다리면서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살면서 세상에 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완성하고 다음 10년은 새 노래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과 역주행하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고 우리 다음 세대를 그렇게 리더들로 다 세울 거예요.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죠 여러분. 가슴이 뛰고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는 일은 동참하시고 또 주님 앞에 같이 새 노래를 부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라요. 한마음교회 내가 옛날에 있다가 여기 다녔던데 가보니까 아이고 얼굴도 바뀌었지만 옛날에 있던 사람들 다 그대로네. 근데 세월이 내려앉고 다 역시 이제는 무기력한 교민들이 다 되어가지고 그냥 고만고만 그러고 살고 있구나. 네? 서로 사이들은 좋아요.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본둥만둥 그렇게 살고 있군요. 아니요. 그들은 실망할 겁니다. 우리들은 빛나고 새로운 일을 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고 우리는 디아스포라 역사의 한 자락을 새로 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